2020년 1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신나는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크리스마스 이브도 공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지만 유자씨와는 내일 만나서 놀기로 했고 오늘 저녁에는 게임 동호회 사람들과 화상 채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은 어쩔 수 없이 더치페이를 해야겠네요. 점심은 견과류와 두유를 먹었습니다. 아,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집에 가서 얼른 저녁을 먹어야겠습니다. 조금 짜게 만들었던 그 불고기가 조금 남아있어서 대충 밥이랑 먹으면 될 것 같아요. 10시부터 그 동호회 사람들이랑 화상 채팅으로 만나기로 했는데 원래는 이제 좀 맛있는 거를 뭐 조금 갖고 책상에 앉아서 뭐 맥주라도 한잔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자 뭐 그런 거였는데 어떤 맛있는 거를 들고 카메라 앞에 앉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저를 조금이라도 부러워할지 고민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제가 맛있는 음식을 들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것보다는 그냥 야식을 안 먹고 제 건강을 지키는 게 더 이득이긴 한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왠지 그냥 조금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넣어줘야지 크리스마스인 것 같은 기분이 좀 들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저녁입니다. 요거는 현미와유인데요. 밥통에 밥이 이제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상추랑 고추입니다. 싱싱하죠? 네, 저는 그 상추랑 고추를 사오면 이제 물에다 씻어가지고 되게 큰 반찬통에다가 넣은 다음에 거기다 물을 가득 받아 놓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래 되게 싱싱하게 가더라고요. 네, 요거는 저번에 만든, 와, 영상으로 보니까 왜 이렇게 시커멓지? 밤 10시에 예정대로 게임 동호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가 만든 아름다운 광경이네요. 사실 별로 재미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음식을 뽐내는 가운데 저는 비오트 3개를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2 플러스 1을 해서 2,800원을 지출했습니다. 아파! 이거 있는 줄도 몰랐어. 아, 그랬어? 어머, 진짜 조그맣다. 그치. 똥? 아, 똥이요? 무겁지. 집에다가 놓고 갈까? 응? 아니, 괜찮아. 아니, 여보가 들고 오기에 무겁겠다는 뜻이가. 무거웠어. 어, 그랬어. 엄청 괜찮은데, 어. 나한텐 깃털 같아. 가방은 이런 거 하나도 안 무거워. 어, 아, 가방도 내가 맸구나. 어. 조그마한 애들방인가 봐. 어, 그러게? 그런 게 생겼구나. 애기들까지 이용하게 만들려는 서울시에. 맞아, 너무 다 어른들한테 맞춰있다고. 아, 맞아. 아, 그 조그만 애들이 그거 핸드폰으로 이렇게 결제해가지고 막 저거 타고 막 둘이서 애기들끼리 놀고 하면 얼마나 귀여울까. 아, 나 진짜 너무 귀여웠던 게 제가 PC가 낡아야 돼. 거기 카운터에서 애들이 뭐야. 아, 진짜 너무 조그만. 근데 막 천원짜리 사면서 막 게임하겠다고 이렇게. 너무 귀여운데? 아, 귀엽겠다. 방금 마트를 갔다 왔는데 코카콜라 500ml 그리고 커피빈 커피 1000ml 우유 두 개를 샀습니다. 코카콜라 제로인데 세일을 하더라고요. 1300원 주고 샀고 커피빈 아이스 커피도 원래 5000원인데 한 1000원 정도 세일해서 샀고 우유는 원래 맨날 세일하는 겁니다. 저희는 닥터로빈을 시켜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나름 건강식 맛집이라고 해야 되나? 피자랑 리조또랑 이렇게 시켰는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와, 진짜 맛있어. 그치? 와! 장난 아닌데. 버섯 리조또. 트러플. 트러플. 그러면은 마르게리타. 더 세다. 먹어본 맛인데 맛있다. 이거는 역시 먹을 때마다 맛있지. 이 남자 배우가 되게 요즘 핫하대. 뭔데? 밥이 이렇게 꼬들꼬들하지? 그지. 이게 생사를 했을 수도 있어. 이 사람이 좀 그냥. 저희가 원래 자주 오던 팰리스 건물인데요. 딱 봐도 뭐 당연한 얘기지만 텅텅 비어있네. 24시간이네. 아, 장난 아닌데? 마스크
마스크 씌웠다. 어? 몰랐다. 아, 마스크 썼어. 어떡해. 귀여워. 맨날 늦어. 형님은 이 가족도 문제가 있네. 와, 진 너무 옛날에 온 거라서 스토리가 가물가물하다. 어! 아, 어떡해. 똑같은 옷이야. 어떡해, 어떡해. 머리까지 똑같아. 아, 지금 건전지를 지금 가라고. 그러니까 건전지를 지금 넣냐고. 아, 이 장면 진짜 봐도 봐도 웃기네, 진짜. 크리스마스가 드디어 끝났네요. 저 어제 또 유튜브 보다가 3시 넘어서 자서 좀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오후 1시이긴 한데 늦게 자면 많이 자도 피곤하더라고요. 다들 어떠신지. 베개를 빨고 있습니다. 세탁기에 빨아봤는데 때가 잘 안 져서 발로 좀 밟고 세탁기에 돌리려고 합니다. 커버 없이 써서 금방 더러워지네요. 계속 안 빨리면 하나 새로 사야 할 것 같습니다. 8,300원을 잘못 쓴 거 아닐까? 아, 너무 웃기다. 저번에도 이런 거 있었는데. 아, 그래? 와, 8만원. 와, 이 한 박스에는 22,000원이고 이렇게 각각은 11,000원인가 봐. 응? 이게 그럼 50%야? 그러게. 아닌가? 아, 요건가 보구나. 감자도 두 개 넣으라고 했는데 그게 1kg 기준이거든? 근데 우리가 1kg를 못 넣어, 조금해서. 근데 너무 조그마네? 두 개 사볼까? 그래, 나 감자 좋아해. 오늘의 메뉴는 닭볶음탕입니다. 백종원 선생님 레시피를 따라할 건데요. 부를 때 닭도리탕이라고 해도 괜찮다고 하네요. 도리가 일본 말이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였는데 도리치다라는 말이 토막내다라는 옛날 말이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써도 괜찮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재료의 정량은 백종원의 요리비차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닭다리살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고요. 마트에서는 못 깎았던 감자를 마구 깎아줍니다. 그리고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너무 작으면 잘 부서진다고 하네요. 다음은 끓는 물에 닭다리살을 살짝 데쳐줍니다. 이렇게 하면 불순물이 좀 빠져서 잡내가 줄어든대요. 한 20초 정도만 데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더 했습니다. 데친 닭고기를 물에 한번 씻어주고 다시 끓이다가 감자를 넣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감자랑 양파나 이것저것 다 한꺼번에 때려박고 불을 켰을 텐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도 요리가 참 많이 늘었습니다. 닭고기랑 감자랑 당근을 익히고 있는데요. 충분히 끓여줘야 감자랑 당근이 잘 익는 것 같습니다. 배고파서 대충 익혔더니 먹을 때 감자가 좀 딱딱하더라고요. 고춧가루를 넣어줍니다. 고추장을 넣는 줄 알았는데 고춧가루더라고요. 엄마들 통화. 오, 오. 됐어? 나온다. 어, 너 해볼래? 어. 됐어? 내가 돌리면 돼. 우와. 많이 해도 돼? 어, 글쎄? 너도 안 해. 나도 돼? 어, 나? 어. 우와. 여보, 나 족발인 줄 알았어. 나 족발인 줄 알았어. 오늘의 점심 겸 저녁이라고 해야 되나? 벌써 4시 40분인데? 닭도리탕입니다. 어. 자취하면서 아마 닭볶음탕 거의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우와, 부이시려나? 장난 아니다. 맛있지? 얼마나. 와, 따라서 하니까 이런 맛이 나올 수가 있구나. 이거야. 저희는 잠깐 이제 산책을 하러 나왔습니다. 닭볶음탕을 아주 거하게 먹었더니 더부룩해서 콜라를 한잔 해야겠어요. 편의점을 갔는데 250ml짜리가
편의점에선 1,400원이거든요. 동네 마트는 조금 더 쌌던 것 같아서. 어젠가? 그때 샀을 때 500ml가 1,300원에 세일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250ml는 더 싸지 않을까? 바로 옆이어서 몇백 원 아끼겠다고 굳이 마트까지 가고 있어요. 편의점 왔다가 그냥 마트로 가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더 시간 낭비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어차피 운동하러 걸으러 나왔기 때문에 맞아. 네, 겸사겸사 가고 있어요. 가겸가겸. 시원해? 지금 구경 중. 두리번 엄청 높아. 그러니까 와 담이 진짜 높다. 않을 거 아니야. 그러게. 아니면 이 빌라에서 단체로 쓰는 그런 단체 주차장일 수도 있고. 옛날에 그 논현동 살 때도 주변에 이런 고급 빌라들 되게 많았거든. 리모컨 같은 걸로 삑 누르면 저기 앞에 문 하면서 올라가면서 차 들어가더라고. 뭔가 대로변이 나왔네. 어디지? 와, 전혀 추측도 못 하겠는데? 일단 저 밑으로 가볼까? 어디로 가? 걸까?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과일 중에 무슨 과일 제일 좋아? 나 가격 상관없이? 응. 나 생각도 못한 질문. 아 그래? 응, 가격 상관없이. 아 나는 수박이랑 딸기? 수박 딸기. 맛있는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어제 나 얼로 집에 재밌었는데. 그지? 맞아. 가다. 약간 이게 좀비들하고 싸우는 내용이어서. 정말? 응. 좀비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 이 인물들 간의 그런 게 훨씬 크고 이게 이제 겨울이 오면은 겨울이 되게 오래 지속되고